네, 지역마다 화재에 대응하는 의용 소방대가 있듯이 해상에는 해경을 도와 구조 수색 업무에 투입되는 민간 특수 구조대가 있습니다. 안전 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수욕장 관리를 전담하고 실종자 수색과 또 해양 환경 정비까지 손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2인 1조가 돼 탁한 바닷속을 집중 수색합니다. 제주 시내 포구에서 실종자가 발생하자 투입된 특수 구조대원들입니다. 특수 구조대는 라이프가드나 다이버 강사, 잠수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각종 해상 사고 등에서 해양 경찰의 수색 구조 업무를 지원해 출동하고 여름철 성수기에는 안전 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수욕장 관리도 도맡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지원 이런 거 나갔었고요. 그리고 뭐 코난 해변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안전사고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스쿠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이제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사고 이제 대처 능력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제주 특수구조대는 출범 당시 20여 명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대원이 늘었습니다. 수색과 구조, 항해, 의료팀으로 나눠 임무를 수행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한해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해경 합동훈련과 환경 정화활동 등약 20여 차례 현장 출동 실적도 올렸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해경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고속단정을 이양받아 구조정으로 개조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개정되면서 공적기구로 지위를 인정받고 운영비 지원이나 장비 보급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용 소방대처럼 이제 그 광범위하지 못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그 의식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면 언제 어디선 저희들은 갈 준비가 돼 있으니 지원을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육상의 민간 의용 소방대처럼 해양 치안 사각지대에서 소중한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전천후 구조대로서 오늘도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